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7시 찾아온 은하입니다. 지금 저는 조금 졸린 상태예요. 며칠 동안 불규칙하게 잤더니 지금 너무너무 졸려요. 그렇지만 지금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배가 고파. 그래서요, 제가 뭘할 거냐면요. 제가 뭘할 거냐면 비빔밥을 비빌 겁니다. 비비지 이름값 하는 날. 너무너무 기대되셨죠? 제가 한번 비빔밥을 비빌 거예요. 이 비빔밥은 방금 시킨 게 아니라 하루 동안 냉장고에 묵은 비빔밥이에요. 제가 어제 국수를 시켜 먹으면서 비빔밥을 시켜 놨는데 이게 냉장고에 하루 있었어요. 냉장고 하루 숙성. 지금 냉장고 간 된. 그래서 사실 열어보기가 조금 겁나요. 밥이 너무너무 딱딱할까봐. 얼어있는 건 아닐까? 비벼지기는 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래서 밥을 먹어야 합니다. 한번. 생김새는 아주 말짱이에요. 아주 예쁩니다. 계란도 냄새도 괜찮고요. 당근이 좀 많네요. 네? 먹어도 되는 냄새인가?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 먹으라고요? 근데 좀 냄새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일단 비빔밥은 요거고요. 제가 비빔밥을 저녁으로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녁에는 그 전날에 남겨둔 음식이 있어가지고 전날에 남겨둔 막 무슨 쌈밥 같은 거, 강된장 쌈밥 이런 거랑 묵은지 회말이 뭐 이런 게 남아 있어가지고 딱딱한 그거를 먹었어요. 그걸 먼저 먹었어요. 그거는 전에 남겨둔 거니까 이거를 어제 저녁에 먹으려다가 그래서 냉장 보관을 사실 조금 늦게 했단 말이죠. 근데 냄새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일단 비벼볼까? 이상하면 먹지 마? 아니,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데, 원래 이런 냄새일 수 있잖아. 김 쪽으로 냄새를 맡으니까 맛있는 김 냄새가 나요. 일단 비벼볼까요? 음식을 남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음 끼니에 먹으려고 시켜놓은 겁니다. 음식을 남기다니. 저는 요새 되게 그 배달비에 인색하기 때문에 저는 요새 하루에 두 배달은 조금 나에게 무리다. 하루에 두 배달은 이제 나의 정상적 적응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새는 한번 배달시킬 때두 끼니를 거의 시키는 편이에요. 미심쩍으면 먹지 말라고요. 일단 비워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비빌 거지라고 브이앱 제목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비벼봐야겠죠?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당근이 너무 많아. 당근은 좀 뺄게요. 전 당근 안 먹어 거리라서. 밥을 후딱 먹고, 후다닥 먹고, 씻고, 쓰레기도 버릴 거예요. 여긴 콩나물이랑 상추 조금, 김,
무나물, 계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전자레인지라도 돌리라고? 난 찬밥 좋아해요. 저 찬밥 좋아해요. 당근 누나? 토끼는 당근 좋아하는데 난 토끼가 아니야. 좀 짤 수 있으니 간은 안 넣어보겠습니다. 뭔가 이상하면 먹지 말라고? 비벼만 볼게요. 어차피 버리더라도 뭐 비비고 버리나 안 비비고 버리나 똑같아. 다행히 밥이 엄청나게 딱딱하진 않습니다. 찬밥이 살이 덜 찐다고? 어젠가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은하야, 아 은하야 말고 은비야, 너 밥을 잘 먹고 다니는 거니? 살이 왜 이렇게 빠져? 이래가지고 어 그러게 쭉쭉 빠졌네 이랬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빠진다고? 이래서. 아니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었긴 했는데 글쎄 그럴까? 잃어버린 제 살이 조금 찾기 위해? 물론 얼굴은 항상 비슷하지만 그래도 잃어버린 제 살을 조금 찾기 위해서 저녁 끼니 놓칠 수 없죠. 제법 잘 비벼지고 있습니다. 안 해요 요새. 이제 안 해. 잘 먹고 다녀야죠. 엊그제도 양꼬치도 먹고 비비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냄새가. 잘 비볐지? 비비지가 비빈? 비빔밥! 비비지 나가 비빈? 비빔밥!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설마 상했겠어? 그래도 냉장고에 넣었는데? 만약에 이게 못 먹을 맛이라면 저는 큰일이 났어요. 그럼 잠시 브이앱을 끄고 저녁을 시켜 먹어야 합니다. 오늘 점심은 게알 비빔밥을 먹었어요. 게장이 갑자기 먹고 싶은 거예요. 간장게장이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간장게장을 차에서 먹을 순 없으니까 게알 비빔밥을 시켜 먹었습니다. 자, 제가 먹어볼게요. 예쁘게 먹고 싶은데 맛있어. 맛있는데 차가워. 맛있어. 완성했네. 다행이다. 근데 지금 제 조명은 노트북이에요. 노트북 조명을 켜고 있어요. 노트북 화면으로 지금 구글 화면을 띄워놓고 이거 네이버 브이앱이니까 네이버 화면을 띄워놔야 되나? 맛있어요. 안 상한 것 같아요. 뭐 조금 상했으면 내일 그냥 좀 쉬는 거고 좋지. 내일 일 하루 쉬고 좋지.
차가운 거 좋아해요. 저 냉친자라 그러거든요. 냉면에 미쳤다고. 냉면 좋아. 근데 요새 딱 너무 신기한 게 냉면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여름 동안 맨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꼭 냉면을 먹었던 것 같은데, 비빔냉면을. 근데 딱 조금 추워지자마자? 여름이 좀 가자마자부터 딱 냉면이 들땡기더라고요. 이렇게 항상 먹을 때 밥 친구로 당신들을 이용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혼밥러기 때문에 오늘은 또 숙소 말고 지금 집에 오기도 했고. 맛있어. 너무 좋아? 내 밥 친구여서 너무 좋아?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오늘은 진짜 곱창전골이 먹고 싶었어요. 청양고리 먹고 싶은데 지금 시간도 좀 늦었고 어디 가서 먹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가지고 곱창전골 먹고 싶어. 곱창전골 먹고 싶다. 밴쿠버에 곱창전골 잘하는 집이 있다고? 곱창전골 먹으러 가야겠네, 밴쿠버. 저 이 완전지기가 진짜 잘해요. 저 이 완전지기 정말 진짜 잘하죠? 은호가 말하는지 정말 모르겠지 않아요? 지금 정지환이 언니가 지각을 하고 계시는데. 집도 한 1, 2주 전까지는 에어컨 틀어야 했는데 갑자기 집이 너무 차가워졌어. 그래서 이제 긴팔 입고 자요. 원래는 훌렁훌렁 훈덩쇼로 입고 잤는데 이제 긴팔에 따시게 입고 잠들어야 해. 그래도 오늘 스케줄은 안 추웠어요. 전기장판 아직 창고에 있어. 뭘 많이 길렀다니까요. 물론 별로 티가 안 나지만 별로 티가 안 나긴 하는데 엄청 많이 길렀어요. 근데 제가 밥 먹는 거 조금 쌀 먹는 게 좀 느리거든요. 원래는 저는 백반집 이런 데 가면 백반집 이런 데 잘 안 가긴 하지만 저는 원래 밥 한 공기를 먹긴 먹는데 잘 안 먹어요. 왜냐면 반찬 이런 거를 더 많이 먹고
그래서 내가 이걸 다못 먹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 나비들이 오늘 뭐야 CC였네 먹장인 줄 알았는데 완전 소식거리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근데 약간 왠지 느낌상 위가 조금 줄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약간 요새 나 그렇게 막 많이 안 먹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최근에. 근데 친구랑 같이 쭈꾸미를 먹으러 갔단 말이에요. 친구가 쭈꾸미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쭈꾸미집 들어가기 전에 제가 친구랑 단둘이니까 친구가 쭈꾸미를 이만큼 먹고 싶은데 제가 혹시 막 너무 그 위가 쪼그라들어가지고 친구의 페이스를 못 맞춰줄까 봐 약간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들어가면서 있잖아 나 요새 좀못 먹는 것 같아 라고 밑밥을 좀 깔았어요. 저 혹시 내가 못 먹을까 봐막 먹다가 아 힘들어 이러면서 이런 나의 모습을 친구가 보고 어? 너 무슨 일이야? 너왜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미리 말하고 들어갔는데 너무 머쓱하게 양이 딱 맞더라고요. 나는 내가 혹시 막 배가 불러가지고 아, 나 미안해 난 볶음밥 못 먹을 것 같아 막 이럴 줄 알았거든. 근데 볶음밥도 싹싹 긁어먹고 그래가지고 머쓱했어요. 친구가 그런 말 하지 말래요 저한테. 친구가 말을 말지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걱정만 시켜놓고 어이가 없다면서 막. 근데 너무 맛있었거든 쭈꾸미가. 볶음밥도 진짜 맛있었고 진짜 맛있었어. 그 집이 맛집이었을 수도 있고 맛집이긴 했어요. 물좀 갖고 올게요. 거의 다 먹은 물. 거의 다 먹은지 모르고 새로 깐 물. 양손에 물을. 그리고 친구랑 그래서 쭈꾸미 먹고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15,000원 쇼핑했어요. 아이스크림 탱귤탱귤이 전에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슬퍼서 아 이건 이제 비마트로밖에 못 시키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갔는데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탱귤탱귤도 사오고 할인점에서 15,000원이면 진짜 많이 산 거예요. 막 그런 것도 샀어. 셀렉션 이것도 사고 당연히. 그리고 같이 간 친구가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처음 가본다 그래가지고 무슨 거기에 불량식품 같은 과자들 있잖아요. 매점에서 파는 과자들. 나나콘
막 밭두렁 이런 매점에서 파는 과자들 있어가지고 친구 그것도 이제 한창 사게 해줬죠. 셀렉션 부자라고? 논두렁인가? 밭두렁 아니야? 논두렁인가? 착한 이는 없었어. 착한 이는 없고 우마이봉만 있더라고요. 밭두렁 맞아? 어, 밭두렁도 있고 논두렁도 있어. 이거 그냥 비빔밥이에요. 매운 거 아니고 그냥 비빔밥. 원래는 그 전치국수 국물도 있었는데 그거는 전치국수 냉국, 멸치 냉국이 되어버려서 굳이 같이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너무 졸려? 아직 11시인데? 내 법친구 안 할 거야? 내 법친구 안 해줄 거야? 가지 마. 11시에 누가 밥 먹냐고? 나. 지금 제 생각에 한 8입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내 볼이 계속 이렇게 나와서 괜찮냐? 볼 때문에 보는 거라고? 비빔밥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오늘 먹은 거는 이런 비빔밥이 아니니까 오늘 먹은 계알 비빔밥은 그건 그냥 게장 같은 거 비빈 거니까 이거랑 너무 다르지. 빗소리 살짝씩 등장하고 있죠? 오마이갓.
머리 스타일 앞머리를 조금 들췄습니다. 앞머리를 기를까 했거든요. 근데 또 전 앞머리가 믿는 게 나은 것 같긴 한데 그 쭈꾸미 같이 먹은 제 친구가 난 앞머리가 있어야 예쁜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잘랐어요. 원래 좀 기를까 하고 있었는데 친구 말 듣고 제 친구 서연이의 말을 듣고 오늘 좀 잘랐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슬쩍 넘겼었잖아요, 낮에. 그렇게는 자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자꾸 혜연 언니가 은하야 너는 드러낼수록 예뻐 이러면서 계속 내 머리를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막 메이크업 언니도 은하 이제 앞머리 뭔가 좀 자주 깔 것 같으니까 눈썹을 대대적으로 만져봐야겠는걸 이러면서 참 그린 거예요. 이제 나물이 좀 떨어져서 단무지랑 같이 먹어야겠어요. 젓가락이 제가 비비느라 좀 더럽긴 한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원래 제가 여기에 점 생겼다고 말했었죠. 이거 점 찍는 김에 이쪽에 원래 제 점이 지금은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아무튼 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걔도 잘 보이게 한번 찍어볼까 했는데 너무 화장 번진 것 같아서 바로 지웠어요. 좀만 밑에 나지. 생길 거면 좀만 밑에 생기지. 처음 본다고? 전에도 브이앱 때 보여줬는데? 너 내 브이앱 안 봤어? 실망이다. 엄청 더러웠다. 미안해. 밥 풀떼기가 입에서 나왔어. 미안해. 예쁜 걸로 해. 자, 이제 두 숟가락.
밥 너무 천천히 먹죠. 근데 밥은 꼭꼭 씹어 먹어야 좋은 거거든요. 밥은 여러분 꼭꼭 씹어 드셔야 돼요. 저도 요새 좀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주 더 꼭꼭 씹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러워. 다 먹었다. 아직 밤 내려가는 중인가 봐요. 배고파. 빠빠이라니. 아이스크림 가져와야지. 오늘은 다 못 먹을 거라고 딱히 생각하진 않았어요. 아이스크림 가져와야지. 오늘 아이스크림은 뭘 먹지? 자, 내가 갔다 와볼게. 잘 있었어? 나 기다렸어? 그래서 내가 가져온 아이스크림이 뭐냐면 쌍쌍바. 쌍쌍바입니다. 쌍쌍바를 왜 샀냐면요, 아, 쌍쌍바를 사고 나서 꿈꾼 건가? 꿈에서 내가 이거 쌍쌍바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거 나눠 먹자고 막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랬는데 다들 안 먹어줘가지고 내가 혼자 소큼하게 두 개를 다 먹는 꿈을 꿨거든요. 근데 꿈에서는 속상했는데 사실 쌍쌍바 양쪽 다 먹을 수 있다는 거는 행복한 일이잖아요? 행복한 일인데 꿈에서는 아무도 제 쌍쌍바 반쪽을 먹어주지 않아서 속상했어요. 꿈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현실의 나는 쌍쌍바를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하나는 넣어줄게. 아, 혼자 다 먹을 건데 반으로 나누냐고요? 왜? 왜 나누냐면 두 개 먹는 기분.
왜 먹질 못해? 아, 아 해봐. 왜 안 먹어? 이거 봐. 꿈이랑 현실이랑 똑같아. 미워. 언니, 내가 진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니? 아니, 놀리는 거야. 미안해. 이거 하나도 안 딱딱해요. 말랑말랑해요. 이거 봐요. 아작아작 안 먹잖아요, 지금. 부드럽게 씹힌답니다. 지금 카톡이 좀 오고 있어서 진동이 울리려나? 안 추워? 밥 먹어서 괜찮나요? 당신의 쌍쌍바 제가 먹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당신 줄라 했는데요. 제가 줄라 했는데 받질 않으시니 제가 다 먹어버릴게요. 뭐야, 돌려줘요, 그래. 미안. 아, 지금 비비지 전 그 뭐야, 스케줄 단톡이 굉장히 울리고 있어서 진동 소리가 들어갈까봐 이렇게 핸드폰을 잠깐 들은 건데 진동이 안 울리네요? 왜 핸드폰에 진동이 안 울리지? 아까부터 안 울리네? 오늘 처음으로 패션위크를 갔다 왔어요. 데뷔한 지 2015년에 데뷔했으니까 7년이 넘었는데 패션위크를 처음 가보더라고.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패션쇼는 간 적이 있더라고. 해외에서 패션쇼를 한번 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엄청 멋있었어요. 엄청 멋있었는데 저녁 저녁에 간 홀리 넘버 세븐 쇼 들어가기 전에 찍힌 사진이 제가
플래시가 팡팡, 어두운데 플래시가 팡팡 떠져서 그런지 눈이 너무 이러고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진 보고 조금 속상했어요. 예쁘게 뜰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저렇게 뜨고 있었나 이러면서. 맞아, 동대문 DDP. 옛날에 팀랩 전시 보러 한번 가고 그 밥밥 한복 입고 찍은 그 그래미 그 영상 찍으러 갔을 때 DDP 한번 가고 그랬었는데. 너무 땡글땡글하게 나와서 속상했어요. 그래도 귀엽고 열정적으로 보였다고요? 감사합니다. 생머리는 신비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인스타 스토리에서 신비가 생머리하라고 저한테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비의 의견을 존중해서 생머리를 했습니다. 그 메이크업 언니는 저에게 옷이 약간 쿠루미 같으니까 쿠루미 같은 머리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지만, 뭔가 패션위크, 패션쇼 가는 거, 조금 아이돌 이렇게보다 약간 멋쟁이 이렇게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멋쟁이로 가기 위해서 이런 머리를 했어요. 아야. 이제 다 먹었다. 오늘도 제 밥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나에게 궁금한 것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저에게 듣고 싶은 말이나 뭐가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댓글로 써주세요. 내 머리색이 달라졌다고? 나 머리색 똑같은데? 내 머리색 똑같은데 그 뭐야, 밥밥 때 부분 브릿지 했었잖아요. 그 부분만 조금 더 갈색이에요. 염색하고 싶긴 한데. 사랑해. 모자를 써도 될까요? 모자 이거 안. 모자 쓰니까 약간 왜 이상한 것 같지? 모자 쓴 거 좋아해요? 언니 제발 나랑 결혼. 우주 메리미. 나 잘생겼어? 좋아요. 도훈아 생일 축하한다. 후드 앞에? 이거 옛날부터 입었던 후드티인데? 그냥 오늘 좀 날씨가 선선하길래 후드티 검은 거 보이는 거 입고 나왔어요? 오늘 새로 산 그런 거 아닌데? 옛날부터 입던 거예요? 어이 뭐야? 날씨가 쌀쌀하니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나비.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도. 신비랑 결혼할 거라고 용서해달라고? 사랑해요. 지금
11시 반인데, 또 해외 나비들은 또 일과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한국 나비들은 잘 자고, 지금 잘 시간 아닌 나비들은 오늘 하루 화이팅! 좋은 하루 되시고, 그러면 저는 이제 씻고 분리수거 할 거예요. 오늘 내밥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난 이만 갈게. 잘 자.